지금 여긴 어디죠? 여보 마음속? 네, 넘어가겠습니다. 장난이고요. 윤주향 지금 어디죠 여기? 여기는 저희 네. 회사 네. 카페입니다. 와 진짜 이쁘다. 카페 팬 지오? 카페 팬 오. 아 그렇죠. 한번 둘러주시죠. 저 네. 그림이 누가 그린 그림일까요? 네, 지금 제가 정답을 비추고 있죠. 하정우 선배님의 아트워크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상한 양말 같은 게 자꾸 화면에 걸리고 있는데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이죠? 아무 날도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오늘 진짜 대단 진짜 그쵸? 오늘 맞아 맞아 대박. 오늘 맞아 어, 대박. 오늘 사실 저희 팬사인회 나 팬사인회거든요. 대박. 수원 가서 팬분들 볼 생각에 너무너무 설레고 있어요. 그쵸 그날밖에 없죠.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 장난 나라 언니 말씀해 주시죠. 맏 언니 저희 라임이 오늘 저희 휴가 있는 날이에요. 아 근데 오늘 진짜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이에요? 진짜 대박. 이제 얘기합시다. 이제 진짜 얘기해요. 그래요, 얘기해요. 사실 오늘 저희 음반이 없는데. 네. 오, 언니 나가 똑같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라임 언니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빰빠밤빠밤. 빠밤빠밤빠밤. 네, 여기까지 하죠. 네. 네, 간다 여기까지. 네, 충분한 것 같네요. 그 생일 축하 보내주죠. 그럴까요? 축하해. 맞고 싶은 곳 한 대 말씀해 주세요. 거기 예 거기로 때려드릴게요. 뽕이 앉아주시고요. 제가 네. 때려드릴게요. 진짜 축하해. 축하해 뭐예요? 축하해. 아 언니가 원하는 걸 해줄게요. 윤주 씨 무슨 뭐 하세요? 이 라임 씨 댄스 한번 볼까요? 와 아, 무반주 댄스 보나요? 그 민망하다는 무반주 여기 댄스 여기서 여기 빨리 여기 찍으세요. 여기 우리 언니 이렇게 해요. 우리 관심 안 두시지 말고 박수도 쳐주지 마. 그럽시다. 라임씨. 네. 방금 이거 좀 보여주세요. 잠깐 이거 지금 터치TV 됐으니까요. 어머 어머 예뻐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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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언제 적이에요? 이거 언제지? 중학교 아니 내 고등학생 때인가?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엄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강아지. 강아지 이름 뭐예요? 강아지. 아 그때 봤었어요. 어머니가 갖고 오셔서. 강아지 이름이 강아지예요? 네. 짠. 헐. 저와 윤주 언니죠? 여러분 제가 면허가 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서 짠. 잠시만요. 클로저 들어가겠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분 누구세요? 아, 누구세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제가 이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거 사진인데요. 저랑 찍은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 있어요? 짠! 어머! 아니, 누구세요? 원래 민증 사진이란 다 그런 거. 어렸을 때가 더 이쁘다. 그러게. 아, 이건 아라와 데뷔 전. 아, 연습생 때죠, 이때? 네. 이때 저희 평가회 할 때. 고등학생 인조예요. 어머 어머 아이고 귀여워요. 휴가 받았어요. 설날이라서 집에 가라고 휴가 받았어요. 여기는 풍납동 저희 외숙모댁입니다. 와 들어가면 진짜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이 있을 텐데 아 너무 떨리네요. 아 우리 혜림이 아 라임이라고 본명을 거론했고요. 우리 라임이 간만이야 예뻐. 엄마 살짝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헛 헛 헛. 아 민낯들이 있잖아. 어떡해 가족들 만난다. 저 조카도 생겼어요. 저희 친척 언니가 결혼을 해가지고 조카를 낳았는데 조카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번에 조카를 보게 돼요. 으이 신나. 이따가 찍을 수 있으면 찍을게요. 뿅. 저에게 조카가 생겼습니다. 이모! 진사가 이모! 이리 봐. 자,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닦았어? 안녕하세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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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석이 재밌어요? 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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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V 다이어리 헬로비더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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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네. 아기야
네. 야, 명희야. 네. 혜림이가 할 말이 해야지. 어, 얘 개걸이야. 육걸이요? 나는 어, 육거 없어. 삼촌은 도 아니면 먹어. 그래. 어우. 설날에 많이 먹었으니 저는 이제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어린이용을 타볼게요. 잠깐만. 들어갔다. 어,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어. 타. 들어갔어. 어, 이거 굉장히 자유자재로 움직여. 어. 오. 어. 오빠 잠깐만. 에이, 뻥. 진짜. 빨리. 진짜로? 안 돼. 이제 암벽 등반을 해 볼게요. 가자. 이러고 다치면 큰일 나지나. 성공! 성공! 지금부터 라임과 함께하는 운동을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레그프레스. 허벅지와 종아리의 근육을 발달시켜주는 운동인데요. 허리를 펴고 접고 하나, 둘, 하나, 둘. 두 번째 운동은 체어웨이트. 어깨와 팔에 근육을 발달시켜주는 건데요. 어깨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해볼게요. 셋, 넷. 이게! 아, 너무 무거워서 그래요, 아마도. 아, 이게 내 무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운동은 트윈 워밍암. 여기 팔을 단련시켜주는 건데요. 이거 할머니들이 많이 하는 거 봤어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하더라고. 반대로 네 번째 운동은 워밍업. 아까는 할머니들이 하시는 거라서 작게 하는 건데 이거는 아저씨들이 되게 많이 해요. 이거는 어깨와 팔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 허리까지 운동하는 건데 양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꺾으시면 돼요.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거? 운동? 맞아요. 아니다. 웃겨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거? 는 모르겠어. 에이, 안 해. 마지막 다섯 번째 운동은 트윈 트위스트.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허리를 단련시켜주는. 와, 아프다.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이렇게 하면 돼요. 트위스트. 팀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헬로 비너스요? 네. 우리 활동 끝났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연습하고 또 컴백도 할 거고 그런데 열심히 해요. 그리고 아프지 말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 찡찡거리는 거 다 받아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랑해 헬로 비너스. 2013년에는 아프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해서 저희를 더 알릴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SBS MTV 다이어리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올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제가 기도할 거예요. 2013년 화이팅! 헬로비너스 멋져간 소리 주세요. 헬로비너스의 도레미 팀 제비를 뽑아주세요. 나 이런 거 잘 먹어봐. 너무 뽑는 게 괜찮을까? 도레미 좋아요. 두 칸 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칸 가서 뜯어주세요. 고고 5분 먹고 사과가 한 개씩 먹기. 서로 사과 하나씩 하기. 1. 갑시다. 고고. 야. 가자, 가봅시다. 지효.
지금 2시 5분입니다. 5분 걸었어요. 5분. 안녕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뭔지 알아? 지금 달리 맞는 걸게. 자, 500걸음 걷고 라면 만두 먹기죠. 자, 500걸음. 네, 떼버려. 자, 걸을까요? 자, 500걸음 걸어봅시다. 자, 빨리 차 출발해요. 인도로 가요. 시작. 차. 여러분, 공교롭게 500걸음을 왔는데 뭐 푸드 저기에 왔어요? 자, 500! 들어와요. 김밥 전문점 출근. 여기 만두 있어요. 5분! 지금 저희 숙소 근처에 있는 슈퍼로 가고 있습니다. 5분 걸으면 땀을 벗었는데. 우리 이대로 숙소 와서 갈래요? 잠깐만, 숙소에서 걸어오면 되는 거잖아. 우린 숙소 가면 안 돼? 봐봐. 아니, 숙소 안에서 말고 복도에서 먹으면 되지. 왜냐면 사가도 돈이야. 2분 30초 경과했습니다. 숙소 가면 딱 5분이야. 숙소 갈까? 근데 지금 숙소 복도에서 뛰어도 돼요? 아니, 5분 거기 사서 어쩌면 거 그 근처에 찾아야 돼, 잡아. 걷는 것만 있어봐, 실세팀, 진짜. 네? 1분 남았다, 1분. 짠! 마트 도착! 사과 3개! 3개! 어, 딱이야! 딱 팔아! 야, 근데 너무 비싸! 이거 얼마야? 정국! 돈 줘! 5,950원에서 5,000원으로 끝까지 주시면 돼요? 어, 저희 자주 오잖아요. 5,000원! 돈 얼마 있는지 봐봐. 5,950원? 네. 돈이 어떻게 될 거야? 사과 사기 완료! 완료! 사과! 아, 근데 솔직히 너무 싫은 거 아니에요? 미안하네. 머리 파손. 근데 눈 덮인 곳에서 이렇게 사과 먹는 그림 어떻게 나와요? 이쪽 예쁜 데 가서 먹을래? 계단 위에 덮점이. 아, 폼 잡아, 폼. 짜잔! 다 먹었지롱. 이거? 아니. 아, 이거 말고. 이거 보자. 오! 오? 오? 아! 어, 잠깐. 뭐야? 잠깐만, 마이너스이면 이거야, 이거야? 이거잖아, 다시. 또 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유영아, 원샷 하면 되지. 난 맞아. 일단 CF부터 찍겠어요. 여러분, 추우시죠? 예쁘게 안 된다고 했어요? 맛있게 정말 먹고 싶게. 아, 소리 없네? 잠깐만. 사실 데일 뻔했어. 굉장히 뜨거워. 오! 역시. 국물이? 다 먹었어요, 여러분. 다 먹었어요. 멀리 가라. 야. 이거인데? 아. 버스 타고 15.5장 가는 호떡 먹기. 안녕하세요. 뒷자리 앉자. 3,000원. 여기가 노는 언니들 자리예요, 근데. 아세요? 나 아니었는데. 저 이번에 내려와요. 오랜만에 버스 타는 거 같아요. 맞죠?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타. 아, 진짜요? 5년만? 5년만? 4년만? 가시죠! 내려!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호떡을 먹기 위해 그 저기 뭐야? 모모 11. 다 말해, 다 아주. 정군, 뽑아볼까요, 우리? 언니 뽑아. 뽑아. 색깔 묻었네요.
어, 음식물 쓰레기다. 여기 요거. 아, 착한 헨리네. 이건 말도 안 돼. 아, 따뜻해. 이제 넣어줘. 제가 뽑을게요. 근데 이쁘다. 이도 안 바래. 1위라도 뽑았어. 1위라도 뽑았으면 좋겠어. 1위야. 1위야. 나라네, 나라. 나라네. 나라, 나라. 야. 와. 벌써 여기 왔어. 여기서 우리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자. 여기서 명동 어떻게 하는지. 버스 찾기. 됐어? 15,000원 말이야. 버스비가 얼마죠, 라인씨? 버스비가 내가 요즘에 탔을 때 1,050원인가 1,100원이었어요. 근데 1,100원이면 빨간 버스는 막 1,000원. 맞아, 빨간 버스가 비싸. 자석 버스가 더 그러면 낫죠. 3명이서 타면 계속 환승하니까 1명이를 사서 그걸 환승이 되니까. 아, 하나로 3명 되잖아. 아, 돼? 오, 하나로 3명 되고 환승할 때도 환승도 되고. 어. 그러니까 1명이를 우선 사는 거야. 뚝뚝이야. 완벽해. 역시 우리 팀의 메스터야. 머리야. 우리 팀의 머리요. 뚝간 합니다, 뚝간. 이렇게 가야 돼. 뚝? 명동이요. 아, 맞다. 뭐하고 있을까요? 그 팀도 아마 저희처럼 버스 안에 있잖아요. 저희도 명동 썼는데. 저희 명동 썼잖아요. 명동에서 만나고 싶네요. 명동에, 아, 앨리스님 명동에서 걔네 만나면 뭐 해줄 거예요? 발로 차줄 거예요. 내리는? 내리나 보다. 내립니다, 내리죠. 안녕하세요. 헬로비너스입니다.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날. 앉았다 일어났다를 구호 맞춰서. 아, 밀리오레. 얘네는 왜 이래? 명동에 사람 많을 것 같아요. 408번도 돼. 딴 것도 볼까? 세 명. 학생이 없어. 학생이 예뻐. 괜찮네. 들어왔어. 아니 나 진짜 너무 신기해. 지금 느낌 버스 탄 느낌. 저희 데뷔하고 나서 길거리 처음 와봐요. 야!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와봐요. 진짜, 진짜. 자, 만두집으로 고고! 고고! 있겠지? 그러면? 만두! 라멘 찾아봐. 우리 일본어 배웠잖아. 여기 있다! 라멘! 어? 적당한 가격이야? 나왔어요! 난 떡 잘 안 먹어. 난 떡 싫어해. 나도. 너 손나라에 떡 주나봐. 난 떡 안 먹어. 안 주나봐. 맛있어. 유영이가 떡 나면 맛있어. 떡이 맛있네. 맛있어? 어, 내가 못 먹겠어. 은동이가 그거. 내가 배우게 그래. 내가 뽑을게. 여기 떡볶이 하나 먹고. 이야! 하나 더! 4만 원! 또 4만 원? 아, 몰라. 4만 원 먹지만. 네, 빨리 갑시다. 편의점, 편의점. 돈. 돈. 얼마야, 이거? 3천 원. 어, 비싸. 아, 너무 나네. 우리 제발 맛있는 거 좀 먹게 해줘. 나를. 아, 저렴하다. 진짜. 4시 44분이야. 그럼 4시 49분에 그래 사과 먹으러 오면 돼요? 어. 아니 명동에 왔으면 그래 이런 돈가스를 먹게 해주던지. 없으면 나
맞아. 너무 하나 진짜 센스 없어. 센스가 없어. 뭐야, 야, 같이 만났으니까 뭘 맛있게 먹어라. 에서 만났으니까 보반주 오늘 모에 가시죠. 네가 맞아 바로 나의 첫사랑. 지금까지 사랑합니다. 찬! 자, 찬스자 숙소 맛 세상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